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성낙호입니다. 네이버는 2021년 초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 글로벌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상에 공개한 바 있는데요. 올해 3월에는 하이퍼 클로바의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하이퍼 클로바 X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이퍼 클로바 X를 적용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이퍼 클로바 X는 더욱 고도화된 초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 강력해진 성능 덕분에 네이버 버티컬 서비스들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해졌고 또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로의 빠르고 쉬운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고도화된 초대규모 하이퍼클로바 X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쉽게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는 사용자의 생산성,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편리한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제 네이버 AI의 백본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를 여러분은 오늘부터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세 가지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초대규모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의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 그리고 실질적 가치 창출에 포커스한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 프로젝트 커넥트 X, 다양한 비즈니스 니즈에 최적화된 AI 개발 도구이자 더 새로워진 클로바 스튜디오,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 X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클로바 X는 네이버의 한국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클로바 X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클로바 X는 그에 알맞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서 기반의 대화도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내 자기소개서 PDF 파일을 올리면은 문서에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면접을 진행하는 것처럼 클로바 X가 나의 답변에 연결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이와 갈 만한 곳 알려줘 라는 질문에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지를 추천해 줍니다. 이어서 렌트카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차 빌리고 싶다 라는 말에 클로바 X는 아이와 함께 타기 좋은 렌터카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차량 예약 버튼을 통해서 서드파티 서비스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바 X는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클로바 X는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의 수많은 서비스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쉽고 빠른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확장,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를 저희는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스킬은 내부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를 그 API 레벨에서 별도의 개발이나 코딩 작업 없이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스킬 덕분에 클로바 X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서비스로부터 취합된 최신 정보와 전문화된 능력을 활용해서 완결성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스킬은 현재 언어 모델의 한계라고 알려진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외부 시스템과의 연합을 통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확성과 전문성,
최신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의 강화된 능력 덕분에 여러 서비스들을 스미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연동 개발 작업은 극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클로바 X는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경험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클로바 X에서는 멀티모달 실험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멀티모달 클로바 X에서는 텍스트 기반 언어 모델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이미지, 영상, 소리 등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클로바 X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만으로도 견생샷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존의 편집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제 대화만으로도 쉽게 사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도 충분히 좋은데요. 우리 강아지가 바다를 못 가봤습니다. 이번엔 배경을 바다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미지와 어울리는 멋진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멀티모달 기능도 곧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로바 X는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것들은 아주 빠르게 현실이 될 것이고요. 클로바 X로 인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더 많은 연결이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클로바 X는 생각하는 대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클로바 X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클로바 X를 보다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드백이 절실합니다. 클로바 X는 여러분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롭고 유용한 서비스로 클로바 X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기존의 네이버 서비스도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클로바 4 라이팅은 창작자를 위한 네이버의 컨텐츠 제작 툴 스마트 에디터에 하이퍼클로바 X가 결합된 새로운 버전의 AI 글쓰기 도구입니다. 클로바 4 라이팅이 선사할 새로운 경험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고 계시는데요. 클로바 4 라이팅은 작성자의 글을 간단하게 요약해주거나 글에 어울리는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기존 작성자의 말투와 자주 쓰는 표현 방식을 분석해서 나만의 글 쓰는 스타일이 반영된 새로운 글 초안을 작성해주기도 하는데요. 나아가서 작성 중인 글을 이어쓰거나 바꿔쓰거나 번역하거나 인사말 또는 맺음말을 생성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 또한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적화된 도구인 클로바 4 라이팅은 오늘 오후 4시부터 네이버 블로거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하이퍼클로바 X로 가능해진 새로운 창작 경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고도화된 하이퍼클로바 X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산성이 가장 요구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프로젝트 커넥트 X를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커넥트 X는 업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겪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리부터 탐색은 물론 협업으로만 가능했던 영역까지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요. 실제로 일에서 어떠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메일, 메신저 등 여러 업무 협업 툴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할 일들을 커넥텍스가 자동으로 만들고 그 실행 계획까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서 속에서 원하는 기록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 많이 겪어보셨죠?
커넥텍스는 채널과 상관없이 대화만으로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숙명인 보고서 작성 같은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찾아낸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또 표를 바탕으로 차트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메일에 일일이 답장하는 것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커넥텍스는 앞선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서 그 맥락에 맞는 답장을 제안해주고 대신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일하다 보면 노하우를 지닌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 진행을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했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업무 생산성 향상을 커넥텍스를 통해서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코드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 회사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업무 흐름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기획서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시안 등으로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 업무 중 저희 네이버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커넥텍스가 개발을 돕는 모습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금 보여드린 그 코딩 화면은 저희 네이버 안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코딩 어시스턴트가 코딩 작업을 도와주는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커넥트 X는 그간 분산되었던 여러 업무 환경에서의 데이터, 히스토리, 노하우들을 하나로 모으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문서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추천해주고 이메일 답장을 제안해줄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안에서만 존재하는 정보를 두루 섭렵한 커넥텍스는 우리의 업무 생산성,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클로버 X 모델을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더 강력해진 하이퍼스케일 AI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는 하이퍼클로바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AI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클로바 스튜디오로 서비스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제 더 진화된 하이퍼클로바 X 모델을 탑재한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더욱 진화된 퍼포먼스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력해진 클로바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하이퍼클로바 X에 연결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킬 트레이너 기능과 커스텀 하이퍼클로바 X 모델을 누구나 데이터만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는 튜닝 기능입니다. 먼저 스킬 트레이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트레이너는 앞서 소개한 스킬을 생성하는 특화 도구로 기존의 서비스에 있는 API들을 하이퍼클로바 X에 연동시키고 소개시키는 과정을 극도로 단순화시켜줍니다. 스킬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스킬이 어떠한 형태로 작동되어야 되는지 시범을 보여주면 하이퍼클로바 X는 사용자 질의에 어떤 API를 호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공항 근처 렌터카를 알아봐줘 라는 쿼리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때 스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청에 스킬은 렌터카 조의 API를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 후 API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서 어떻게 호출하고 결과값을 읽어야 할지 또 최종적으로 어떠한 답을 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스킬 트레이너를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면
코딩 없이, 개발 없이 하이퍼클로버 X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이해하고 향후 사용자의 쿼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로버 스튜디오의 두 번째 핵심 기능은 튜닝입니다. 튜닝이란 특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언어 모델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자체 데이터셋의 클로버 스튜디오의 튜닝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기업만의 커스텀 하이퍼클로버 X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화된 데이터는 특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특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데이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이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 어떤 서비스든 상관없이 기업이 보유한 자체의 데이터만 있다면 클로버 스튜디오의 튜닝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히 하이퍼클로버 X가 적용된 각 기업 특화 하이퍼클로버 X, 클로버 X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학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스타트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로버 스튜디오의 튜닝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튜닝 과정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CSV 파일만 올리면은 커스텀 클로버 X가 탄생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 과학사전뿐만 아니라 레시피, 스터디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챗봇을 정말 쉽게 만들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도화된 하이퍼 클로버 X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된 특화 모델을 만들거나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강화학습을 시키는 등 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클로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은 매우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올 텐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최신의, 최선의 하이퍼 클로버 X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클로버 스튜디오를 통해 기술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이퍼클로버 X를 적용한 세 가지의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클로버 X는 일상에서 질문하는 우리의 방식의 변화를, 프로젝트 커넥트 X는 업무 생산성 향상, 우리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클로버 스튜디오는 모두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갖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작됩니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전기의 발명이라는 사건에 비유되곤 합니다. 데이터를 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우리의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우리의 맥락과 문화,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명감으로 하이퍼클로버 X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팀 네이버는 모두가 AI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일상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더 큰 가능성을 만들고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서 AI가 우리 모두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하이퍼클로버 X를 탑재한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